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현입니다. 세계 일주 50개국 여행기, 오늘은 독일의 바이에른 주의 수도 뮌헨 탐방기를 소개합니다. 뮌헨은 한국어로는 뮌헨이라고 하지만 독일어 발음은 뮌헨에 가깝고 영어로는 뮌익이라고 합니다. 현재 뮌헨 근처에는 약 2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뮌헨은 12세기 도시로 승격되어 성곽이 건설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4세기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루드비 4세가 이곳을 잠시 통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15세기 오늘날 지역 명소인 브라우엔키르체가 건설되었습니다. 네, 부인회의 교회라는 뜻입니다. 뮌헨은 제2차 대전 때 나치의 본거지였고요. 그리고 1972년 하계올림픽이 이곳에서 개최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이스라엘 선수들이 검은 9월달에 암살당해 오명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뮌헨의 여름은 36도까지 올라가고 겨울의 최저기온은 영하 26도까지 내려가서 한국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뮌헨은 독일의 관문 프랑크푸르트에서 기차나 버스 그리고 항공기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만약 버스로 뮌헨에 도착한다면 하크브리케역에 도착하게 되고 기차로 도착한다면 하우프트반호프 중앙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내 중심가는 마리언 플라츠이며 하우프트반호프에서 두 정거장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하크브리케 역 사진이며 멀리 하프트반호프와 브라운키르체를 볼 수 있습니다. 브라운키르체는 그 둥근 탑이 두 개 있기 때문에 멀리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모형은 뮌헨역의 전체적인 모형입니다. 뮌헨역의 북쪽에는 게스트하우스들이 많고요. 뉴른베르크 라고 하는 커다란 간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한국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원밭이라고 하는 숙소의 전경입니다. 대개 1박에 3만원 정도면 숙박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원밭의 휴게실에는 다양한 국적의 여행자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뮌헨의 구시가 중심가는 마리안 플라츠이며 중앙역 하우프트반호프에서는 글로리아 팔라스트를 지나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글로리아 팔라스트 인근에는 오래된 법원 건물도 볼 수 있습니다. 글로리아 팔라스트의 아치를 지나면 마리안 플라츠가 나타나게 됩니다. 마리안 플라츠의 가장 인상적인 건물은 노이어스트 라트하우스, 즉 신시청사입니다. 마리안 플라츠에는 성 베드로 성당도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주일 미사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마리안 플라츠에는 관광객들의 눈길을 끄는 다양한 기념품전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브라운키르체는 부인의 교회란 뜻으로 15세기에 건축되어 있는데요. 두 개의 탑이 있기 때문에 멀리서도 쉽게 촬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동영상은 교회의 연못을 촬영하는 것입니다. 독일은 흔히 부자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이런 시간 마리안 플라츠에는 다수의 노숙자들이 숙박을 하기도 합니다. 마리안 플라츠에는 장난감 박물관이 위치해 있고요. 또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물고기 박물관도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뮌헨의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1회권 또는 1일권을 구매할 수 있으며 외곽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이 사진에서 S는 스트라스반, U는 지하철 U반을 의미합니다. 표검사는 없지만 승차권은 꼭 구매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올림픽이나 수영장에 관심이 있다면 올림픽 공원을 방문하는 것도 권장합니다. BMW의 본사와 박물관은 올림피아 스트라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올림피아 파크에서 멀지 않습니다. 박물관의 입장료는 9유로 정도이며 BMW의 역사와 최신 기술 동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BMW 박물관 안에는 다양한 클래식카와
첨단 기술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관람이 끝난 박물관에서는 뭐 미니어처를 선물용으로 미니어처를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뭐 굳이 비싼 요금을 내고 박물관을 가지 않더라도 뭐 쇼룸에서도 다양한 신차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초대비에 그러한 면적은 마치 로또쇼를 연상시킬 정도입니다. 네, 지금까지 미네네 역사와 관광 명소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평가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